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즉아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다 나이가 많았다. 즉아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즉아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즉아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하리아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카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가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제 대림 제3주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두 평일 복음은 오늘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은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러한 잉태 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예언자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는 엘리사벳의 세례자 요한의 잉태와 연결되어서 루카복음 1장 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이두 가지 사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는 세례자 요한을,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제 고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즉하리아, 즉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즉하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즉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늙음악한 나이에 아이를 얻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의심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자 이제 천사가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로서 자신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네가 이 말을 믿지 않으니 이 일이 일어날까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이제 마리아께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이것을 그대로 믿고 이는 주님의 종이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순명의 응답을 하시니, 이 두 복음사와에 나타나는 이 예가 이제 좀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든 이것은 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가? 내일 복음에서 이제 마리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 세례자 요한의 수태 고지 이것과 내일의 이 마리아의 예수님 수태 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루카복음 1장에 이제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강론을 조금 강론을 통해서 묵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루카복음은 공관복음, 즉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세 가지 복음 중에 하나로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했던 그러한 복음서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주후 70년경 마르코복음이 먼저 생겨나고, 그리고 100년경 에서 한 120년경 사이에 이제 마테오와 루카 같은 동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서로 다른 복음으로 기술되게 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기술하는 그 성경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같은 관점에서 세 개의 이런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믿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복음 말씀들이 부연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계속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70년대에 처음으로 쓰여지게 됐던 마르코 복음에는 처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러저러한 이제 부연 설명 없이 사건을 위주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군도덕이 없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기적사와 같은 것들을 쭉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3, 40년 지난 이후에 이제 마테오와 루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신학적 작업을 하게 되니, 그것은 마르코 복음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들의 또 다른 신학적 그 관점을 첨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테오는 이제 1장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임을 족보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코 복음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이 관점이 같은 이 세 복음에서 마테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카는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얘기했지만 루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탄생의 그 첫 번째 순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도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1장에 먼저 첨부를 하면서 드디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으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적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주후 한 140년경 이렇게 한참 후에는 요한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참된 그 모습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하느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술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요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이 사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이 복음서를 지은 그 복음서 저자들의 이 신학적인 그 마음 그리고 그 의도 이런 것들 좀더 묵상해 보면 얼만큼 하느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러나 이 마음이 닫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느님의 참된 사랑받는 그런 자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느님의 아들을 왜 외면하게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해줍니다. 루카 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얻게 된 것은 정말 하느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인간적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나이가 늙은 나이에 세례자 요한을 얻게 되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했던 것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초자연적 은총이 내려왔다. 이러한 말씀이고 이제 내일은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준비를 하신 후에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참된 하느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기를 또 보여주게 되죠. 이러한 그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뭐 우리가 너무도 잘알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이 있다면 막상 그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가 맞이했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러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왕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으니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이것은 우리의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경배하러 오지만 진정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도 이 개념 이런 것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또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아예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진정 자기 자신이 찾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성장, 그리고 치유를 자기 스스로 외면하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2000년 전 그들의 시각과는 다르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성령의 시대로 접해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신부님이 강론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성당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 좀 대놓고 얘기하면은 마음 아파하실까 봐 비유를 들어서 조금 이러이러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 공동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조금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그분들 들으라고 강론 시간에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괜히 말을 세게 해서 이분들한테 큰 상처를 주고 내가 또 무슨 말을 들으면 어떡하나 하고 당황스러워하셨는데 그분들이 신부님께 와서 한 이야기는 신부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을 그 누구누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번에 미사를 안 나와가지고 진짜 그 소리를 들어댄 사람이 말그 소리 신부님 강론을 못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너무 크게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됐다. 사실은 그 말을 이 사람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했다는 소리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런 해프닝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자기만의 개념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윤이 될수 있다는 걸 항상 깨달으면서 늘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항상 바르지 않다라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늘 새로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항상 매년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성탄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한번 깨달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진정 봐야 되지만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자신 안에 있던 어떠한 그러한 눈꺼풀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주관적으로 함부로 해석하고 또 회피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일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모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 사건에 대한 복음 말씀으로 연결해서 내일 다시 또 여러분 앞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필리뽀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